오늘 시장은 어떠한 수급적인 특징으로 흘러갈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그 주요 이슈들, 일정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FOMC 회의록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좀 흐름이 그리 좋지 않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사실은 좀 기대감이 터져나올 수 있는 시장이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움직임이 나타났고 다우 같은 경우는 4만 달러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재하락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주요국들의 이런 지수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고가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를 좀 필두로 주가의 상승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선물에 대한 이런 가격 동향들에서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뒷받침이 나오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금일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선물과 선물과 현물가의 차이인 베이시스가 1.8에서 2.0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0.8에서 1, 뭐 조금 많이 장중에 확대가 되더라도 1.2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가의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전거래의 차익 거래가 상당히 많이 좀 발생. 했고요. 거기에 따른 좀 관망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 흐름으로 갔다가 장중에 이제 매수권으로 좀 넘어오면서 1000억 이상대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중 변동폭은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다시 마이너스 900억대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거래소에서의 이런 등락폭은 조금 더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중에 코스피가 거의 0.3 수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물이 1,1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현물과 기관의 현물들이 조금만 들어오는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물이 다시 나가다 보니까 거기서 하방 압력이 좀 일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뭐 하이닉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사고 있는 부분이고 장중에 이제 원래는 삼성전자 매도를 했다가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또 삼성전자가 일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주요 종목군들은 들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탈이 나왔다라는 것은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하고 좀 주가의 우상향이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산업군에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또 20일, 23일 엔비디아 실적과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3거래일 연달아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오늘 환율도 0.6% 급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변수에서 일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일 때는 항상 미국장과의 채널링이 좀 덜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장이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장이 무조건 좋다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지를 보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는 오늘 한 1,7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2조 이상 들어왔다가 1조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비차익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는 물량은 한 8,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는 2,680선을 깨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뭐 포지션을 정리하신다거나 무리하게 이제 포트의 조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밤에 엔비디아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비해서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흐름은 그리 시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시장 안에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뒷받침이 되는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스닥이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추가 조정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나요? 예, 좀 더 추가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LB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래도 상승 반전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은 좀 긍정적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코스닥의 흐름들이 그렇게 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외국인의 그 순매도 포지션이 계속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하방 압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좀 시간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이 좀 발표가 됐을 때 분명히 가이던스보다 위면 또 차익 실현이 그 밤사이 미국 쪽에서 좀 나올 거고요. 그거보다 또 하회하면 또 어쨌든 차익 실현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부 물량이 좀 출혈될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가는 그 섹터, 그러니까 화장품의 경우에는 계속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전력기기나 전선이나 그런 쪽은 차익 시현이 계속 좀 반복되고 있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 증시의 흐름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의 경우 그 보유 종목이 일시적으로 좀 급등을 하게 돼서 수익 구간이면은 차익 시현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급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난 다음에 만약에 하방이 한번 크게 작용을 한다면은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선은 엔비디아 실적을 좀 기다리고 그 이후의 흐름을 차분히 체크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에서 차익 실현 기회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우은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가진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고 파는 기업들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사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세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현대차, 다섯 번째로는 삼성생명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에코프로 머티 1위인 기업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고요. 2위는 LG화학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3위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대한전선, 다섯 번째로는 한미반도체 올라와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들인다라는 것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의 수급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엔캠의 주가가 5% 이상의 상승 탄력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과 함께 오늘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매수도 아주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 마이크론 올라와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SK 하이닉스 향 쪽으로 조금 더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엠노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는 HBSP, 어제도 매도 포지션으로 우위를 점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매도 포지션으로 우위 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계열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HLB 생명과학,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제이시스 메디컬 현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안에 서 어떠한 기업들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HD 현대중공업입니다. 일단 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코스맥스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네 번째로는 LX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더존비즈온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현재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LG엔솔 그리고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조금 다른 포지션 취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삼성 SDI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함께 나오는 기업 공통적으로는 LG화학 현재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엠노 가장 첫 번째 올라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텍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HLB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다섯 번째로는 LTC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봤더니 HB 테크놀로지가 가장 첫 번째 이름 현재 올리고 있고 ICTK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물량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오플로우, 그리고 네 번째로는 PSK 홀딩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담아내는 종목, 덜어내는 종목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수급적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정환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를 오늘 특징주로 잡아주셨고,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SDN을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떤 수급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우리 기술 투자 상당히 좀 상승하는 힘도 단단한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금일 이제 거래량 동반한 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갭 상승에서의 상승 기조를 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수급 쪽에서 엄청난 유의미한 흐름을 찾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 사이에 기관에 좀 매수가 일부 들어온 부분들은 있고요.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아닌데 보통
들어오면 그 다음 거래를 보통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이 팔면서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최근에 8,200만 원까지 빠졌다가 금일 이제 9,700만 원을 다시 돌파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관련된 기대감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25%에서 75%로 전망치를 높였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급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사실상 비트코인 ETF에서의 현물 수익 그 유입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간 자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 그 이더리움 ETF가 아니더라도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미국에 있는 종목이죠. 최근에 주가 상승력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급등력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제 채굴 기업이죠. 마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거래를 통한 30%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우리나라 이런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덜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인주들을 바라보실 때 사실 비트코인 직조가 가장 좀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우리나라가 늦게는 움직이지만 그 속도는 좀 빠르게 채워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좀 연속성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아시겠지만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일부 시장에서의 주목도가 높아진 부분이라는 것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의 변수가 나왔을 때는 일부 가격적인 변동성이 강해진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반감기가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통상적으로 1기, 2기, 3기 때도 반감기 때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반감기가 오면 금보다 희소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제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간에 현물 수급들이 들어왔다는 점에서는 이미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제지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재를 하더라도 확실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ETF가 승인되더라도 이더리움과 대비했을 때는 확실히 차별화 포인트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특히나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는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또 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만큼 이 이슈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가게 되는지는 계속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뭐 무엇보다 우리 기술 투자는 지금 기관의 수급이 수반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래도 단단한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계속해서 이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수급적 특징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께서 잡아준 첫 번째 종목 LX 인터내셔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 외국인도 기관도 담아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에는 네. 계속 좀 이달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세가 계속 좀 지속돼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의 경우에는 3거래일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는 1거래일 제외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관심도가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동사의 경우에는 자원 등의 이제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칠레가 자국에 투자하는 업체에 리튬에 대해서 싼 가격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해서 그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기업이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부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왜 올라가는지 명확하게 좀 이유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지난 15일입니다. 제5차 한국 칠레 그 자원 협력위에서 협력위가 개최가 됐는데 여기에 동사가 포스코홀딩스라는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 때 포함이 되어 있다가 칠레에 따른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슈가 아직까지 더 불분명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에 따른 이미지가 계속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기존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 구간이 지금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좀 매물을 좀 소화를 해준다 하면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들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순매수의 유입을 봤을 때는 지금은 흐름들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만약에 좀 더 포인트를 잡는다 하면은 38,000원에서 40,000원대까지 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지금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승세 38,000원 뚫고 올라가게 된다 하면 그 흐름도 계속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역시나 또 1분기 실적으로 든든하게 뒷받침해줬던 화장품 관련주인데 외국인 투자자가 좀 꾸준히 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투자자들이 좀 꾸준히 담아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최근에 좀 고가를 만들어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외국인의 강력한 수급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이 수급의 연속성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 쪽도 좋았지만 이제 2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들도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랑 이제 잉그로드랩 쪽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총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잉그로드랩이 미국 쪽을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썬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타 법인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장성이 좀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 화장품 쪽이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미국장에서는 에스티로더라든지 엘프뷰티 같은 종목군들의 주가가 좀 최근에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종목군이 좀 선점하고 있다는 점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적인 성장성과 지역의 확대에 이런 흐름들은 상당히 나타날 수 있지만 일부 최근에 너무 과하게 급등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과 기관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잘 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역시 이렇게 외국인이 좀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실적주는 2분기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다른 뭐 화장품 섹터 안에서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흐름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소장님께서 잡아준 두 번째 종목은 뭐 태양광 패널 관련된 SDN 잡아주셨는데 수급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수급적인 형태는 계속 그 매도와 매수가 계속 좀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네네. 금일 외국인의 순매세가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태양광과 그 엔진 조선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엔진 조선 사업 쪽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태양광 쪽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들은 1분기 때 좀 다소 아쉬웠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지금은 모멘텀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AI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태양광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수혜를 받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그 중국의 무역 갈등을 통해서 태양광 수혜 이슈가 계속 수혜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관세에 대해서도 50% 상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동남아 우회 수출까지 그 막는 관세 장벽을 좀 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슈가 계속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3월 말 들어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오늘도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추세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현실적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접근으로 봤을 때는 지금도 비중 적게는 신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생에너지, 뭐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1분기 실적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2분기에는 흐름을 좀 바꿔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어떻게 보여지게 될지 또 신규 진입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내일 시장 안에서 수급적인 측면까지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을지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